오늘 일단 상승률 탑30 안에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건 2차 전지입니다. 근데 약간 색깔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에 좀 집중해서 공부를 하시는 편이 리튬이랄지 아니면 전고체랄지 아니면 폐배터리 쪽 그리고 라이씨 왔어요? 대표님 대박인데요? 뭐가 또 대박인데? 오늘 전구체 배터리 어떻게 알았어요? 뭘 어떻게 알아? 발부라고 하셨잖아요. 아 당연한 거죠? 표정이? 아니 그럼 뭐 틀릴 줄 알았어? 아직도 날 못 믿는 거 아니야 라이씨? 몇 달 됐지? 10, 11, 12, 1, 2, 3, 7개월 아 7개월이나 옆에서 있으면서 아직 날 못 믿고 있었구나. 아 섭섭하네. 백조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세무사가 요즘 잘 맞추네 라고 놀라면 안 됩니다. 원래 잘하고 있었잖아요. 믿습니다. 오늘 사실 목 상태가 좋지 않아서 좀 짧게 방송하겠습니다. 그리고 추리닝을 입고 있는 이유는 오늘 또 뛰러 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지난 토요일, 오늘 화요일이니까 3일 전인데요. 서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는 거였는데요. 물론 뭐 많이 뛰시는 분들은 5km는 쉬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태어나서 5km를 처음 뛰어봤습니다. 처음. 그래서 나름 힘들었는데 그래도 쉬지 않고 목표는 딱 쉬지 않고 완주했는데요. 쉬지 않고 완주를 했고 매주 화요일날 계속 연습을 하고 또 개인 연습도 해서 6월달에 10km 춘천마라톤 대 하프 이게 올해 저희 달리기에서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목표를 세우시면 계속 좀 정진해 나가시면 좋겠고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밸런스 러닝클럽 한 30분 되거든요. 같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 바로 시작할게요. 거래소 지수는 0.38% 상승 마감인데 좀 아쉬운 상승 마감이죠. 왜냐면 음선 마감 했으니까 좀 아쉬운 상승 마감.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합권 0.04% 상승 마감. 상승도 아니고 딱 보합 마감했고요. 역시 아쉬운 음선 상승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차트를 못 보시는 분들은 거래소 전일 대비 0.38 올랐네. 코스닥 전일 대비 0.04 올랐네. 그냥 올랐네로만 끝나면 안 되고 양선으로 올랐는지 음선으로 올랐는지 떨어졌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양선으로 떨어졌는지 아니면 음선으로 떨어졌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음선은 당연히 양선보다 좋지 않은 겁니다. 색깔도 그렇죠. 우리가 상승을 표현할 때 빨간색, 하락을 표현할 때 파란색이듯이 양선을 나타내는 봉의 색깔이 빨간색, 음선을 나타내는 봉의 색깔이 파란색인 거예요. 그래서 제 주식병 중에 빨간 주식병이 있다니까 저희 사무실에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 냉장고도 빨간색, 휴지통도 빨간색, 슬리퍼도 빨간색, 하물며 이 마우스 패드도 빨간색입니다. 뭐 더 보여드려? 안 웃겨? 웃겨요. 그래서 코스닥 지수 거래소 지수 오늘 약간 플러스 마감했지만 음선이라서 뭐 그냥 적당한 수준으로 마감했다 정도로 표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총상위 종목인데요. 시총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시총상위 종목 중에 오늘 삼성전자가 플러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그리고 포스코 케미컬까지 플러스 난 거 보니까 오늘 2차 전지가 그래도 좀 괜찮았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2차 전지가 그나마 괜찮았구나. 이 정도 판단할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오늘 넷마블하고 크래프톤 뭐 이런 종목들이 게임주잖아요. 그래서 오늘 장 열리기 전에 중국 판호 이야기 나오면서 게임주들이 오늘 좀 갭상승했지만 좀 약간 음선으로 돌아간 종목들도 꽤 있고요. 오히려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LG생활건강 중국 관련주들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차라리 더 좋았다. 그리고 오늘 사실은 가장 좋았던 업종은 조선주예요.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 등등의 조선주들이 좋았다. 이 정도로 대형주 정리해드립니다. 거래 대금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거래 대금 상위 종목에서는 삼성전자보다 거래 많이 되는 종목이 많이 나와야지 좋은 거라고 했어요. 활발하단 얘기예요, 장이. 그럼 삼성전자보다 거래 많이 되는 종목이 있었니? 세 종목이나 있네요. 금양, 에코프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금양 같은 경우는 이미지가 뭐죠? 바로 리튬 관련주의 대장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어제 뭐 라이 씨가 막 대표님 대단해 했던 거 제가 그랬잖아요. 2차 전지 전체 중에서도 특수한 쪽들. 그래서 리튬 아니면 전고체 아니면 폐배터리. 저는 그 세 가지 정도를 좀 더 중요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리튬하고 폐배터리는 결이 비슷해요. 그래서 리튬, 폐배터리 쪽 거기에 추가로 전고체 배터리까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금양이 거의 산 근처까지 가면서 거래대금이 1조 가깝게 나온 게 바로 리튬 관련주에 얼마나 단기 매매자들이 달라붙어 있었는지 알 수 있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어제 뭐 이미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너무 이격이 벌어진 상태라서 추가적으로 막 크게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 살짝 드는데 뭐 주식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예측일 뿐입니다. 자, 그 다음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 관련주의 대장주로서 오늘 역시 삼성전자보다 거래가 더 많이 됐다. 그러면은 2차전지 로봇 계속 투자자들이 관심 갖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2차전지 로봇 AI 뭐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신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공부하면 돼. 근데 저 같은 경험자에게 같이 공부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강연에 오시면 된다니까. 이번 달은 특별히 일요일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일요일날 강연에 있으니까 우리 주린이 이상 여러분들은 커뮤니티에 지금 신청하시면 아직 몇 석 남아있어요. 어제 이제 오픈이 됐으니까 보통 한 3, 4일 정도면 마감이 다 된단 말이에요. 200석 정도 우리가 하잖아요. 그래서 주린이 이상 등급은 빨리 지금 커뮤니티에 가서 오프라인 신청하시고 그리고 또 이런 분들 있어. 아, 난 지방인데 어떡해요. 뭘 지방이면 어떡해. 지방이면은 루키게미 이상 분들은 영상을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참여하시면 되고. 아, 참. 그리고 또 뭐 광고 말씀드릴게.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유튜브 저는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인 거 알죠? 유튜브 댓글에 진짜 처음으로 뭐 유튜브 3년 이상 했는데 처음으로 아카데미 결제 링크를 바로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결제해 주셔갖고 놀랬습니다. 그래서 아 여러분들이 잘 몰라갖고 못하신 분도 많구나. 그래서 오늘도 한 번 더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나 아카데미 뭐 자꾸 종목 선정 뭐 한다는데 같이 공부하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그 커리큘럼 보고 가격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쇼핑할 때 이거 제품이 요 정도 가격에 가성비 괜찮네 하면 사면 되고 안 그러면 안 사면 되잖아. 마찬가지로 저희 아카데미 교육 기간이니까 저희 교육 프로그램이 마음에 들면 결제해서 공부하면 되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하면 되잖아.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무료 공부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무료 공부 계속 꾸준히 해나가시면 됩니다. 선택의 기회를 분명히 드리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삼성전자보다 거래 많이 된 세 종목에서 2차전지와 로봇을 읽을 수가 있고 그 바로 아래 단계에 뭐가 있어요? 셀바스 AI가 있죠? AI를 읽을 수가 있죠. 그리고 에코프로 BM도 2차전지, 포스코 엠텍도 2차전지, 대보 마그네틱 마찬가지고 뉴로메카는 바로 로봇이고 한농화성은 전고체잖아요. 전고체 2차전지 이수화학도 마찬가지고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신소체, 미래나노텍. 대부분 오늘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 오른 애들이 리튬 관련주하고 전고체 관련주들이 많아요. 그 정도 보시면 거래대금에서 이런 애들이 거래가 터졌구나 생각할 수 있고요. 상승률상에 보겠습니다. 상한가가 세 종목이 있는데 세 종목들이 다 의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강원에너지는 역시 리튬 관련, 2차전지 관련, 강원에너지 아마 자회사가 그쪽일 거고요. 셀바스 헬스케어는 셀바스 AI 그룹주이면서 역시 비대면 관련, 의료 AI라고 보시면 되고. 아스타 같은 경우는 저쪽이잖아요. 지금 가장 좀 개별주 라인에서 핫한 재료인 사우디 투자권 재료니까, 지금 연속 상한가가 지금 거의 세 방이 나왔습니다. 그 아래가 금양, 리튬, 한농화송, 전고체, 이스화학, 대보 마그네틱, 다 비슷비슷한 종목들이에요. 이미지 그리고 넥슨 게임즈, 데브시스터즈 아까 말씀드렸죠. 음성으로 나온 게임즈들이 많다고. 그래서 시초가에서 너무 붕 떠버리는 재료에서 우리가 따라갈지 말지도 단기 매매자들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중국판호 관련 게임즈들이 재료는 시초가가 굉장히 급하게 나왔고 그 급하게 높게 나온 시초가를 따라갈 만한 재료는 아니었던 거죠. 결과적으로 포스코 엠텍2 역시 포스코 그룹주이면서 2차전지, 에코엔드림도 마찬가지고 하이드로리튬도 마찬가지고 레몬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일단 상승률 탑30 안에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건 2차전지입니다. 근데 약간 색깔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에 좀 집중해서 공부를 하시는 편이 리튬이랄지 아니면 전고체랄지 아니면 폐배터리 쪽 그리고 여전히 로봇 AI 쪽 계속 꿈틀꿈틀 되고 있고 아직 안 오른 종목들도 있고 또 거기에 시스템 반도체 쪽 AI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쪽 거기에 좀 더 나아가서 엔터게임 이런 업종들을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성장주에 투자하는 방법들 왜 투자해야 되는지 기법을 8가지를 섞어서 업종 8개 기법 8개에서 16종목을 강의를 하잖아요. 그 강의가 바로 다음 주 일요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종목 선정하는 종목 선정반은 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니까 한 번 더 언급드리고요. 오늘 포인트는 2차전지 아직도 살아있고 로봇 AI 살아있다 이 정도로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위너위너 치킨 디너 시간. 오늘 당첨자 5분인데요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종목 선정 가입해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당첨자들 분 중에 일단 우선적으로 선별했습니다. 오공님 가입했어요. 종목을 문자로 보내주시나요? 해서 제가 회사로 전화달라고 링크 달았는데 꼭 전화주셔가지고 어떻게 그 강의 보는 건지 들으세요. MRJASONNIM 오늘 드디어 종목 선정가에 가입했어요. 이런 설레임 오랜만입니다. 봄바람 타고 구름 위로 날아가 버립니다. 함께 저희 이제 같이 공부합시다. 상처. 그 다음에 김백환님
세무사님 덕분에 근사한 점심을 대접받았대요. 왜냐면 세무사님 채널을 사람들한테 추천한 거야. 근데 그걸로 수익을 많이 받아서 근사한 점심을 얻어먹었대요. 사실은 세무사님이 얻어먹어야지 마땅하지만 저희가 치킨 선물까지 드리겠습니다. 당첨! 자, 그리고 김용식님. 세무사님, 2년 가까이 매일 마감 방송을 빠지지 않고 듣고 있대요. 그 도어 버스에 딱 빨간 색깔 그거야. 멤버십 오래되신 분이에요. 저희도 감사합니다. 같이 공부해서 수익 대박나요. 한미루님. 구독자 수가 19만 6만이 되었네요. 이번 달에 20만 달성 기원합니다. 야호! 그럼 좋겠어요. 당첨입니다. 19만 6만이 어딨어? 19.6만. 19만 6만이 뭐야? 19만 6만이. 마음이 급해서. 마음이 급하죠. 왜냐? 지금 빨리 준비하고 러닝클럽 가야 됩니다. 아, 여러분들 오늘 제가 좀 몸 상태도 안 좋고 또 촬영 끝나고 바로 또 러닝클럽에 가야 돼서 오늘 아마 방송 분량이 다른 날보다 좀 더 짧을 거예요.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토끼랑 같이 노래 부를게요. 토끼랑 노래 부른 이유는 정말 뛰는 게 힘들더라고요. 뛸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토끼는 좋겠다. 잘 뛰었어. 토끼야 부럽다. 자, 두 번째 줄까지 노래 부르겠습니다.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이 세무사 부자 공식 취하려면 돼. 화이팅! 대표님, 지인이 집을 팔았는데 양도세 폭탄을 맞았... 밸런스 택스 있잖아. 월급 받은 걸로 주식 투자 배우고 싶은데요. 뭐 어쩌라고.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있잖아. 재무설계 좀 받고 싶은데요. 밸런스 에셋 있잖아. 친구가 구독자인데 목 추천해주시는 거 영상이나 자료 좀 유튜브 멤버십 회원 가입하면 돼. 대표님, 저 하는 일에 비해 월급이 잠깐만. 날씨 메리 크리스마스. 이건 크리스마스 선물이야. 많은 것 같아서 저도 선물 준비했어요. 엥? 이정윤 세무사의 장중시황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윤 세무사입니다. 조금 늦은 12시 30분 장중시황 간략히 올립니다. 현재 거래소 플러스 0.4%, 코스닥 플러스 0.4%, 양시장 전일 대비 소폭 상승이지만 시초가 지켜내지 못하고 살짝 음선 발생한 하루, 어제 미증시 1%대 가까운 상승 나왔고 나스닥 선물지수도 강보합 유지하고 있어서 크게 음선으로 밀리거나 크게 양선으로 뽑아 확률보다 그럭저럭 플러스권 마감할 확률이 더 높아 보임. 코스피 200에서는 넷마블, 크래프톤 등 게임주와 엔터주인 하이브 상승 돋보이며 조선주와 중국 관련주 상승도 나오고 있는 모습. 코스닥 시초 상위에서는 에코프로 5%, 레인보우 로보틱스 4% 등 2차전지와 로봇 대장주들 오늘도 강세 지속. 전체 종목 상승률에서는 리튬 관련주인 금양의 20% 상승이 가장 돋보이며 넥슨게임즈, 미래나노텍, 셀바스 AI, TNL, 칩스미디어 등 탑 30에서 눈에 띄는 종목들. 이번 4월달 강연회는 다음주 일요일입니다. 이번에도 좋은 종목으로 준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의 한줄평, 성장주에 투자하라. 모두의 성공투자 파이팅.